사랑해라는 곡을 해보겠습니다. 사랑해에 처음 나오는 코드가 또 E 마이너라는 코드가 있습니다. E 마이너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2번 손이 5번 줄, 3번 손이 바로 밑에 4번 줄, 포지션은 E 포지션을 누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칸에 줄은 5번 줄, 그 다음에 4번 줄에 3번 손가락, 약손가락이 들어갑니다. 흔히 E 마이너는 이렇게 잡는 분도 많이 있는데,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은 나중에 조금 다른 코드로 전환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2번과 3번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G에서 E 마이너로 가는 연습을 잠깐 하시면 됩니다. G를 한번 긁으시고, E 마이너를 긁으시고, G를 잡을 때는 맨 밑에, 맨 위에 5번 줄 이렇게 잡죠. 떼고, 4번 줄과 5번 줄.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이 코드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사랑해의 슬로우 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. 슬로우 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네 박자 속에 슬로우 고고가 있고 슬로우 락이 있습니다. 한 박을 보통 쪼갤 때 기본적으로 똑딱 해서 두개 합니다. 똑딱 이렇게 두 개를 짝이거나 혹은 따다다다 이렇게 네 개를 짝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랑해에서는 슬로우 락 리듬은 한 마디에 이한 박자를 세 개씩 쪼갭니다. 그러면 한 박이 이제 세 개인 거죠.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동화를 할때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걸 조금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G를 잡아놓고 하나, 하고 둘, 셋을 치는데 하나, 아, 아로 생각하는 거죠. 하나, 아, 아, 둘, 이게 한마디입니다. 지금 다시 보면은 하나, 아, 둘, 비교적 좀 단순하고 쉽습니다. 따라하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제 세 번씩, 세 번씩, 세 번씩 치다 보면 마지막 12번째 칠 때, 네에에입니다. 네에에서 할때이 왼손 코드 잡은 손을 떼야 됩니다. 네에에 떼는 거죠. 네에에. 근데 떼어놓고 쳐야 됩니다. 안 치면 안 되고, 박자는 그대로 치되 살짝 쳐야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E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가 들어가겠죠.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. 처음에 코드를 모두 하려고 하지 마시고, G와 E마이너만 이 리듬을 치면서 바꾸는 연습을 잠시 합니다. 하나,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